당내 분열을 수습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. 이른바 지옥철로 유명한 지하철 노선에서 출근길을 체험한 뒤 교통망 공약을 발표했고 대장동 개발 의혹 원주민들을 만난 뒤엔 피해 실상이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번 역은 이 열차의 마지막 역인 김포공항이었습니다.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는 지하철에 윤석열 후보가 답답한 듯 서 있습니다. 풍무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약 1시간 동안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 출근길을 체험했습니다. 윤 후보는 이어 수도권 어디든 30분 안에 서울 출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GTX 노선 3개를 추가로 건설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GTX를 빠르게 완공하여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습니다. 대장동에서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뒤엔 피해 실상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 성남 시민과 대장동 사시던 분, 새로 오신 분들을 약탈한 거네요. 피해 상황을 낱낱이 확인을 해야 돼. 거침없는 질문에 답하는 AI 윤석열도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. 예상은 했지만 이런 댓글을 보니 그래도 슬픕니다.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의 몸통 규명에 초점을 두면서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당분간 이어갈 예정입니다. TV조선 이광희입니다.